이어서 울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노동부가 국내 조선 5개사와 이들의 협력 업체들과 함께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원청과 하청 간의 격차를 줄여 갈등을 없애고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물꼬를 트겠다는 겁니다. 윤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0년 조선업계 생산직 중 하청 근로자 비율은 21%였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은 69%로 원청 3명에 하청 7명 꼴입니다. 연간 근무일수는 원청이 180일, 하청은 270일이지만 상여금과 휴업수당이 없는 하청 근로자의 임금은 원청의 6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원하청 간 구조적 문제는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부가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나섰고 이제 상생협약이란 첫 성과를 내놨습니다. 조선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합의에 이르렀던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원청은 적정 기성금을 지급하고 하청은 임금 인상률을 높여 원하청 간 보상 수준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방안 등 27개 실천과제를 도출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도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 인력 우선 배정과 임금, 복지, 훈련, 안전 등 조선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회사는 협력사 경영 안정과 근로자 복지 후생을 비롯한 협력사와 동방 성장을 위하여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안전과 품질과 공정을 지키는 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울산시도 정부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기대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정책이 있을 때는 빨리 시기를 좀 앞당기고 현실에 맞는 그런 정책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노동과 공정거래, 산업 등을 포괄하는 이중구조 해소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생협약은 원하청 간 이중구조로 제도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UBC 뉴스 윤주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